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연방 하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됐습니다. 상원의 탄핵 재판은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식 이후에 시작됩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아직도 공화당이 트럼프 당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초당적인 결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국인의 과반수 이상은 대통령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1%만이 이에 동의합니다. 대통령은 탄핵된 뒤 발표한 비디오에서 탄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의사당 난입을 비난했고 표현의 자유를 평화 속에서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당 진입 주체가 자신의 지지자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취임식은 물론 2021년 내내 미국은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국내 테러 위험이 최고조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보다도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식 주제를 미국의 단합으로 잡았습니다. 국가는 레이디 가가가 부르게 됩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할 때 규제와 경기 부양책 등에 있어서 급진적입니다. 당선자는 오늘 비교적 현 행정부보다 진보적인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이미 지급된 바이러스로 인한 개인 지원금 600달러를 2000달러로 올려 추가로 1400달러를 지급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 이자율은 오르고 주식시장 거품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채권 매입은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효력이 입증됐고 곧 3단계 임상실험에 들어갑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대도시와 연방항공국이 처방약에서부터 음식까지를 드론으로 배달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거의 그 예상했었던 대로 어제 연방 하원에서의 대통령 탄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죠. 232 찬성, 197 반대. 지금 공화당 의원이 211명인데 숫자가 맞지 않죠. 435명 전체적으로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전부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요. 4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한 4명 의원은 모두 공화당 의원이고 또 공화당 의원 10명이 대통령 그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이고 그리고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이미 첫 번째 투표를 한 게 됐네요. 영킴 또 미셸 그 스틸박 의원 이 두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미셸 그 스틸박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전체적인 의원의 이름을 쭉 그 명단을 보고 누가 기권했는가 이런 것을 봤는데 민주당 두 명 의원은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민주당의 그 정책에 따라서 또 본인들의 의사도 그렇고요. 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셸 스틸 그 의원의 이름을 어떤 안에 어떤 투표를 했는가 하고 찾아보실 때 의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하원은 435명이나 되니까 힘들잖아요. 라스트네임으로 이제 찾게 되는데 라스트네임 박으로 찍으면 안 나옵니다. 미셸 스틸박 의원은 선거 투표 용지에도 그랬고 미셸 스틸 남편 성을 딴 미셸 스틸까지만으로
의정활동을 그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한참 그렇다고 생각은 했지만 투표용지에 그래서 그래도 다시 찾아봤더니 확실하게 그 투표할 때도 미셸 스틸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동안 수없이 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공화당이 중요한데 공화당의 10명 연방 그 하원 의원 탄핵에 찬성을 한 그 의원 가운데는 연방 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제부터 선거 기금 모금도 해야지 되고, 선거 준비도, 뭐, 영킴이나 미셸 박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뭐, 앤디 김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제 10명 가운데서 안전한 의원이, 의석이 안전한 의원이 한 4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또 불안정한 의원이 한 너다섯 명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는 의원이 한 명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으로 나는 그 탄핵에 찬성하겠다 하고 공화당 그 하원 의원이 제이미 헤레라 하원 의원인데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DC가 아니라 워싱턴주요. 이 의원의 경우는 지금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6선 의원인데요. 본인이 얘기하기를 어제 이제 잠깐잠깐씩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는데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뭐 공화당 편, 트럼프 대통령 편 이런 편이 아니라 이번 일은 특히 의사당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해서 진실에 관한 문제다. 이것은 진실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나의 양심은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투표하라고 했다 해서 자리가 안전하지 않은데도 이제 소신껏 투표를 한 의원이 있고요. 제일 주목받은 사람은 민주당의 그 서열 3위이기 때문에 리즈 체니, 닉 체니의 딸, 그 큰딸 와이오밍의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토론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부터 기획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의사당에서 사람이 숨진 결과 그리고 우리 누구도 모두 우리 누구든지 다 숨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 의원들이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즈 체니 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서열 3위 커뮤니케이션 체어인데도 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리즈 체니 물러나라고 지도부에서 물러나야지 된다고 또 어제 이만저만 큰 소리가 나왔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리즈 체니의 얘기와 또 주변에서의 얘기는 그렇죠. 소신껏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소신껏 투표를 했다고 그 당 지도부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목받는 사람이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대표와 예, 미치 맥코넬 그 상원 그 원내대표인데 케빈 맥카티 같은 경우는 본인은 대통령이 충분히 그날 잘못했다. 그런 얘기 대통령의 행위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대가 방어할 틈도 주지 않고 급히 서둘러서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아서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는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하원의 당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에게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서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그 정치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고 엄청나게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한 지지자들이 미국에 주고 있는 큰 위협입니다. 무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빈 맥카티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대표도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그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 딱 붙어 있었고 그러다가 하원에서 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 인준을 하고 있을 때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그 바이든 그 인증을 거부하는 의원들을 그 전에도 139명이나 하원에서 바이든 당선 인준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보스가 케빈 맥카티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럼 그 사람 말을 듣느냐? 그 당의 지도부, 보스라는 것은 앞으로 2년, 정치인들은 직업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완전히 의무감으로, 의무감이나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정치인들도 나라에서 봉급받고 생활을 하는 생활인입니다. 그럴 때 보스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보스가 지원도 많이 해주죠. 금방 또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그래서 케빈 맥카티는 의사당 그런 난입이나 이런 모든 것, 바이든 인증 반대를 뒤에서 불을 지피었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그런 것을 대통령의 행위는 반대라면서도 또 탄핵에는 반대한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케빈 맥카티 그 하원 공화당의 대표는 전혀 자신의 의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프레즈노 무슨 밸리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백인들 인구가 50%도 넘고 농업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치 맥코넬이 대통령의 운명을 많이 그 쥐고 있습니다. 그 상원에서 탄핵 그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원에서 탄핵이 됐지만 보통 이제 소추라고 부르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조지아주의 두 명이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당선자가 미치 맥코넬이 다수당이고 이럴 경우 지금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소수의 지도자인 척 슈머가 우리 급하니까 패스트트랙 비슷하게 지금이라도 회의를 소집하자 하는 것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이후로 넘어가는데 미치 맥코넬의 마음도 두 가지인 겁니다. 정치인의 마음인 겁니다.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케빈 맥카티도 마찬가지고요. 공화당에서 제거되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든 그 차기 대통령이 아주 그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일을 잘하기도 원치 않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없애버리되 바이든도 일을 잘 못하게, 일을 잘 못하게 하려면 이것을 취임식 전에 탄핵재판을 끝내서 깨끗하게 하나를 바이든이 정리를 하고 그 뒤로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산업 등등 외교 문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치 맥코넬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인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나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역시 케빈 맥카티 하원 그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다. 너무 서둘러서 이런 그 중대한 일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의 아젠다를 빛내주기 싫고 트럼프는 벌 주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파워를 완전히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 미치 맥코넬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도 많기 때문에 거의 그 마지막 임기일지도 모르는데 연방 상원은 6년이니까 그 6년을 본인이 파워를 가지고 꼭 파워를 누리겠다는 뜻에서만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공화당의 그것으로 그 미국적인 것을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소수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 엉망진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투표율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낮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미운 거죠. 이 미치 맥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로서도 해서 트럼프 벌받아라. 그리고 안 된다. 트럼프 당이 아니라 공화당은 원래의 공화당으로 가야지 된다는 이런 생각과 바이든에게 뭘 주기 싫은 양쪽에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탄핵이 끝난 뒤에 5분짜리 비디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5분짜리 비디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의사당에서의 그 난동은 문제가 있고 재앙이다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파괴는 폭력을 동반한 파괴는 이 땅에서는 미국에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지지자들이 그랬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지지자들은 법을 무시하거나 성조기를 아주 훌륭한 그레이트한 미국의 성조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아젠다는 지금까지도 계속 미국에서 긴장을 줄이는 것, 미국의 평화를 심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고 저는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 자체는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표현의 자유에 권한이 있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하라는 게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강함을 보여라. 원래 공화당은 손이 뒤로 묶이고도 끝까지 싸우는 권투 선수와 같다 하면서 빨리 행군하라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이게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지자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어차피 임기 내에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앞으로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겠죠. 그 대통령 했었던 사람이 무슨 선거에 나가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상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하원에서 10명이 지지한 것을 10명밖에 안 했어.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 200명은 공화당 아직도 트럼프 당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야. 이번처럼 초당적인 탄핵 투표가 있었던 적이 없어. 예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물론 그 리처드 닉슨이 탄핵 그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뜻 자체가 뭐 이렇게 저렇게 된 것도 있었고 앤드류 존슨 때도 그랬고 이렇게 그 당의 의원들이 10명씩이나 결론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었다 해서 초당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50명이에요. 이제 1월 20일 이후에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이 50명 가운데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지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되는데 그것도 그럴지 아닐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뭐 한 달도 채 살지 않았지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제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50% 이상은 된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그런데 수정헌법 14조라는 게요.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남북전쟁 거기에 가담했었던 여러 가지 무슨 군 뭐 관계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 나중에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남북전쟁 끝난 뒤에 그 전쟁과 연관돼서 수정헌법 14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수정헌법 14조가 미국 대통령들에게 적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원으로 가면 이 재판이 그 명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됐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딱 고조됐잖아요. 의회 의원들도 나도 죽을 수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에서도 10명이나 대통령 탄핵해야지 된다 하고 표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좀 무뎌지잖아요. 사람들은 기억도 잊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도 계속 비디오 테이프 나오고 있거든요. 낸스 어디 있어? 펜스 어디 있어?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를 할 것처럼 방방마다 문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에 찾아다니고 했었다는 이런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이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의 분노나 어떤 위험 느끼는 것 같은 것들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2021년도에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다는 것에 항상 그 밑바닥에는 여론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지금 여론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 얼마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탄핵이라든가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른가를 저도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라면 앞으로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들, 백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이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여론, 상원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론과 지금 미국이
얼마나 위험한가. 총기와 관련해서, 총기뿐이 아니에요. 폭탄이 지난번에도 설치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미국의 2021년의 위험성 같은 것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오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영국에서의 여론조사와 미국에서의 여론조사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 상당수의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굉장히 그 열렬하게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으십니다. 그런 한국분들, 한인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전해드리겠는데 우선 그 영국의 여론조사 유갑라는 여론조사 이코노미스트도 인용을 하고요 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의사당 그 난입사건 이후에 분명히 내려갔습니다. 42%에서 39% 짧은 기간에 많이 내려간 셈이죠. 그런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내려갔어요. 93%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83%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6명 가운데 1명은 폭력도 지지한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주장과 함께. 그리고 81%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서 선거 결과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무당파와 다 합치면 한 30%에서 40% 정도가 선거 결과를 안 믿는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74%가 의사당 난유사건 그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했다고 믿지 않는답니다. 안티파가 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안티파시스트. 그리고 어떠한 조직도 없고 개개인인데 안티파라는 게 안티파시스트의 준말인데 안티파가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라 케빈 맥카티 같은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전화하면서 소리 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안티파지 내 지지자 아니야 하니까 내가 거기 있었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안티파가 아니라 마가라니까 하니까.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한 신앙과 같은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아주 구부러진 신앙과 같은 거죠. 구부러진 갓을 믿는 것과 같은, 구부러진 갓은 없으니까 갓인 척하는 갓을 믿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많은 공화당의 저 아래 선거관리자부터 조지아주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검사가 된 박병진 씨까지 이게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나야지 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식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부정선거고 의사당 난입은 안티파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사당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당장 물러나야지 된다. 56%입니다. 꽤 많은 편이죠. 과반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56%가 됐냐면요. 민주당은 94%가 당장 물러나야지 된다. 무당파도 54%가 당장 물러나야지 된다. 공화당은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6%가 됐는데요. 공화당 가운데서도 지금 공화당의 하원과 상원 지도부가 공화당과 트럼프당을 떼놓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인 겁니다. 17%가 트럼프 대통령 당장 물러나야지 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서는 1%밖에 안 돼요. 거의 물러나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도 연방 대법원에서조차 그거 부정선거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요 91%가 대통령이 계속 이거 부정선거라고 다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게 다투는 것을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공화당의 후보가 돼야지만 된다. Trump should be the 2024 공화당 캔디데이트 돼야지 된다는 게 92%예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 말씀드렸었죠. 좀 온건한 민주당은 92%가 대통령 지금 당장 물러나야지 된다고 하고 좀 더 좀 어그레시브한 프로그레시브한 그 민주당도 92%가 물러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1%만 그렇게 생각하는 완전히 반대의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심리도 있고 요즘은 비밀 무슨 이런 그 어카운트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의견들을 나누고 어디에서 모이자 우리 어떻게 하자 모으는 뭐 어떻게 반입시키자 하는 것을 의논을 하면서 본인들은 또 뭐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신나치도 있고 친트럼프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두 번 금메달리스트 그분도 결국은 체포됐는데 뭐 올림픽 관련 옷을 입고 그 현장에 갔다든가요 해서요. 마이클 펠프스하고 이렇게 릴레이를 했었던 미국 수영 선수요. 그랬던데 나름대로 그 그룹들이 다 어떤 의견을 갖고 정말로 정말로 그 군중 심리와 본인들의 소신과 뭐 이런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다 백인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다 백인이라는 것이 백인 아닌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날의 그 비디오에서 격렬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당 주변에 한 2만 명 정도 방위군이 배치가 됐는데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병력보다도 많아요. 미국 내부에서 앞으로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당연히 처음부터 국내 테러라고 규정을 짓겠죠. 그래서 어제도 그 FBI 국장이 전국에 그 많은 그 관계자들과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극단적인 폭력주의자들이 취임식장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다 막고 있으니까 꼭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폭력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시민권, 이민 서비스 국장 대행 등등과 다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는 거예요. 전국 무슨 경찰국장들과 뭐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경찰국장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정보를 이미 다 파악을 로컬에서 누가 위험하고 위험분자인가 이런 것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방심하지 마시고 제발 그 본인들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정보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토안보부 지금 뭐 법무부 모든 그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게 함께 뭉칩니다. 트럼프 대통령 거의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요. 그런 상태에서 국토안보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인종차별, 항상 인종차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백인 중심이기 때문에 백인이 무기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원래부터 뭐 사냥하던 습관도 있고 시골에서 드문드문 떨어진 곳에 사니까 제가 이 무기 총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도 그렇고 취미로도 그렇고 총을 많이 갖고 있고 총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들부터 그래서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거기에 또 반정부 시각 이제 이 반정부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각이 되겠죠. 무장 조직도 많잖아요. 2021년 국내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대고 QAnon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QAnon은 피자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티파가 의사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난리 친 거다 하는 게 시작이 QAnon에서부터 됐거든요. 물론 대통령의 그 주변에서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QAnon이 산발적으로 그 같은 그 정보도 아닌 정보를 퍼뜨리면서 개인 미국에 외롭고 정신이 불안정하고 마음과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무기는 가까이 있고 분노를 막 일으켜서 트럼프를 내가 지켜줘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신념으로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당에서도 연방 하원에서도 금속 탐지기를 설치를 해서 의원들과 보좌관, 스태프들이 통과할 때도 거기를 통과해라. 총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의사당 그쪽에도 그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이제 신참 의원들, 큐아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무기 가지고 들어가야지 내가 왜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룰이잖아요. 그러면 그 룰을 안 지킬 거면은 하원 의원 하지 말았어야지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금속 탐지기 옆에서 뭐 검색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삿대질도 하고 충돌하고 하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1월 21일입니다. 취임식 다음 날이군요. 어떠한 안을 발의를 하는데 어떤 안이냐면 의원이면서 의원들도 통과해야지 되는 금속 탐지기요. 몸도 통과하고 가방도 통과하고 여성의 경우에 그런 금속 탐지기 통과를 거부하는 그런 의원들에게는 벌금 첫 번째에 좀 세네요. 봉급이 뭐 이 정도로 벌금을 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5,000달러. 두 번째는 10,000달러. 지금 이미 하원에서는 그만큼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원 의장이 이 낸시 펠로스니까. 그리고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그 지도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스는 이미 마스크를 이제 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게 하는데 그 벌금은요. 페이롤 책에서 아주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를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사당의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 경찰 경관들도 두 명인가가 체포됐잖아요. 버지니아의 경관이 이 캐피털 그 라이엇과 관련해서 지금 두 명이 기소까지 됐군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너무 지금 그 분노한 상태에서 고립돼 있고 트위터 못하죠. 그리고 또 그 페이스북 못하죠. 게다가 이제 스냅챗까지 완전히 퇴출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뭐 페이스북처럼 그 바이든 그 취임하고 이럴 때까지만 할까? 서스펜드였는데 완전히 퇴출시켰거든요. 대통령이 계속 그 폭력을 조장한다. 이 그 스냅챗에서도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지금 또 백악관에서도 사람들 다 떠나고 있고 펜스는 뭐야? 미치 맥코넬은 뭐야? 케빈 맥카티는 뭐야? 하면서 분노를 하고 심지어는 어제는 루돌프 줄리아니에게까지 그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서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연방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할 때 대통령을 변호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백악관에 지금 법률 자문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루디 줄리아니에게 돌아갈 수도 있네 했는데 하루 사이에 어제 루디 줄리아니에게 사람 그 대통령이요. 돈 주지 말라고. 루디 줄리아니가 괜히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던 게 아니라 하루에 그 2만 달러를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증서를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만 돈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그 루디 줄리아니에게 주는 돈 주지 말라고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또 루디 줄리아니가 리임버스 받는 형식으로 그동안 여러 주들을 돌아다니면서 의사당 여기저기서 이거 뭐 부정선거야 하는 그런 가짜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쓴 비용도 환불해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을 대통령이 딱 그것을 공지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 전화도 어제부터는 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뭐 소셜미디어도 못하고 어제 그래서 그 비디오 자체도요. 그전 같으면 그 며칠 전에도 트위터에서 이 12시간 대통령 거 막아놨다가 풀어줬을 때 잠깐 비디오를 올렸었죠. 그런데 이제는 트위터에서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어제 백악관에 트위터를 통해서 그 5분짜리 비디오를 올렸고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는 그렇게 변칙 내지는 반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악관에서 트위터가 이제 영구히 그 대통령을 퇴출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 공보국과 관련된 사람이 대통령에게 제 어카운트를 드릴게 제 거로 하세요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라고 바꿨어요. 바꾸고는 뭐 이렇게 했는데 5분 만에 트위터에서 발각을 시켜서 그 사람 어카운트까지 싹 그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오늘 14일이죠. 엿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분노하면서 고립된 그런 형편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또 뭐 새로운 것을 발표를 하는데 그다지 새로운 것 같진 않아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아, 이 행정부는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하는 뜻에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실업률은 또 지난주에 굉장히 올랐다고 하고요. 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제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정책도 나오고 백신의 효력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경제가
단단해진다 하는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바이든 그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은요, 게리 젠슬러라는 분이 현재는 이제 미국 그 선물 거래 위원장인데 이분을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규제의 귀신이다. 규제, regulation의 귀재다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헤드로 아마 임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쉬운 6살이고 원래 제일 처음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90년대부터 재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재무부에서 일할 때 그 와이프가 화가였는데 숨지셨어요. 그래서 암인가로 숨졌는데 그때 딸이 10대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10대 딸 3명을 볼티모어에 집이 있었는데 다 키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뭐 보기에도 유하고 하는데 굉장히 그 강한 규제, 최고의 규제 전문가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바니 프랭크라고 전에 그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다드 프랭크라고 하죠. 프랭크 다드가 아니라 다드 프랭크 이름 사람 이름을 붙여서 오바마 시대 때 그 규제했었던 것 있잖아요. 그때의 이 규제안을 냈었던 그 사람이 바니 프랭크인데 바니 프랭크라는 전 그 연방 하원 의원이 게리 젠슬러라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이 될 이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규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있죠. 401k라든가 투자가들의 여러 그 투자라든가 그리고 뭐 세금의 관계 그 밖에 뭐 지출 이런 것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르게 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주일 전에도 이분이 뭐 선물거래위원장으로서 외국은행이 미국의 클라이언트와 같이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려고 하면은 뭐 미국 법에 그 강한 규제를 달게 받아야지 된다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가 될 그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는 크죠. 3조 달러니까는 아주 큰 그림으로 뭐 세금 부자들에게 세금 올리는 것 그리고 뭐 기간 산업하는 것 포함돼 있고 이 체크가 지난번에 2,000달러를 했다가 안 됐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그게 600달러 받으신 분들 지금 거의 받으셨을걸요. 그런 분들에게 그 2,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1,400달러 체크를 빨리 발송하는 이런 안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어기버 하시는 분들 제조업에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3조 달러 가운데서 2조 달러는 그린잡 앞으로 4년 동안은 무조건 친환경적인 그런 잡 일자리와 기간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40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 안 올리고 부자에게는 상속세 같은 것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깎아주고 없애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전으로 다시 부활을 시키는 것이고요. 앤드류 양. 지난번에 그 예비선거 때 모든 사람들에게 1,000달러씩 줘야지 된다고 해서 인기가 많았고 했었던 앤드류 양이 뉴욕의 그 시장으로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자는 하는 앞으로 할 모든 일이 새로운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제 정책이 적극적으로 보이고 좀 대단히 진보적으로 보이지만 성품 자체가 좀 온건하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가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까지는 그 경제에 있어서 파워가 월스트리트 쪽에 많이 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월스트리트이 같은 방향을 보고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파워가 월스트리트에서 이 정부 쪽으로 워싱턴으로 옮겨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의 말 오늘 그 연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뭐 달라스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그런 12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연준이 그런 곳의 의장들이 한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자율이 이제 올라가는 추세고 주식시장 거품은 빠지기 시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제 재정 마켓도 많이 흔들고 있고 진단은 엇갈립니다. 진단과 예상은 엇갈리고 있는데 다만 그 연준 멤버들은 그 양적 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채권 사고하는 거 이런 것은 조금 늦게
이자율보다도 조금 늦게 올해 말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 매달 지금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달러 정도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 빚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복잡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멈추지는 않고 올해 말부터 좀 줄이면서 멈추겠다 해서 뭐 최근에 10년 만기 채권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보이고요. 12군데 연준 지역 가운데서 3분의 1은 11월과 12월 할러데이 시즌이었는데도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이 평평하거나 줄어들었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늘기는 했는데요. 경제 활동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별로 뭐 눈에 띄지 않을 그런 정도 조금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실업률은 지금 굉장히 오른다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새로운 추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연방 항공국과 뭐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아니면 콜로라도의 어떤 도시라든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미래의 배달, 딜리버리, 음식도 되고 뭐 아마존의 물건도 되고 처방약도 되고 이것을 어떻게 드론으로 잘할 것인가. 새로운 규제안을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규제가 느슨해진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밤에 이제 드론으로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그 드론에 자동차 그 라이센스처럼 그런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건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돈 내고 이거 내가 주문한 거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도 에리카 세리 시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뭐 올바운드, 그 뭐 에어 모빌리티, 뭐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물체를 자주 보더라도 하늘에서 그냥 드론이겠지, 물건 배달 시스템이겠지 생각하세요라는 시장실의 얘기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음도 조금 있을 것 같고 2023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드론 배달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LA뿐만이 아니라 25개 도시와 타운이 공동으로 연방정부에 이렇게 이렇게 좀 규제를 해주세요 하고 건의를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콜로라도의 포트 콜린스의 시장은 도시에서의 그 관심을 연방항공국이 규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전달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저공이니까요.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머리들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개발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의 베네핏에 대해서는 이 물건 딜리버리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뭐 교통사고 뭐 이런 등등에서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사람 생명도 구하지만 사람 일자리도 뺏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동선, 물류의 그 동선이 길에서의 트래픽처럼 이 항공, 영공에서의 트래픽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이나? 그런 걸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럼 어떤 때는 거기서 사고가 나면 물건이 제 머리 위로 떨어지나요? 드론이? 아, 그러니까는 건강해서 빨리 피해야죠. 그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취임식에서 레이디 가가가 이제 그 미국 국가를 부르는데 기도가 꼭 들어가잖아요. 미국 이런 취임식에는 해서 처음에 기도는 그 father예요. 예수의 신부인데 그 조지타운 대학교 총장을 오래 지내셨던 분이 하고 충성서약은 조지아주의 소방국장인데 최초의 여성 아프리칸 아메리칸 소방국장이 충성서약도 하고 그리고는 시낭송은 굉장히 이번엔 젊은 사람이 한다고 하고요. 제니퍼 로페즈가 음악 축가를 부르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축도는 바이든 카톨릭이잖아요. 이 가족과 30년 동안이나 함께 했었던 그런 그 베델 그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교회의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펄 교회의 델라웨어에 있는 그 목사님이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화합이라는 것이 이 취임식에 전체적인 그 주제라고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최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최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시간으로 보시면서요. 존슨 앤 존슨은 백신 한 번만 맞아도 된다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만 맞아도 효력이 크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모두에게 효력이 크다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뭐 항체가 생겼다고 하고요. 3단계 임상시험이 이달 말에 시작됩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